안녕하세요. 울산 단사랑입니다. 제가 많이 호핑을 빼고는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더 나이가 들면 못할 것 같습니다. 환갑 되기 전에 많이 호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대 중반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많이 호핑, 많이 호. 일단 앞바퀴를 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들는 게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진짜 들기 어렵습니다. 미치겠어요. 들렸어요. 앞바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거치대가 좀 약합니다. 휘청휘청하네. 잘 잡아주면 아주 편한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들은 거 하고 그냥 펌핑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펌핑에서 드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건 그냥 정말 몸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많이 오고 하면 무게중심 한번 해볼게요. 숙이고 힘도 당겨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오버가 되면은 브레이크로 멈추고요. 아이고, 거치대로 하려고 하니까 기침하네. 다시요. 앞으로 숙이고 입, 상체를 굽히시고 뒤로 무게중심을 가면서 핸들을 당기시면서, 당기고 나서는 몸을 펼쳐야 됩니다. 뒤로 완전 누워야 됩니다. 다리도 펼치고 무릎 보여드릴게요. 펼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첫째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잘 되네요. 가장 중요한 게 체중을 앞으로 숙였다가 당기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기기만. 그러면은 처음에 하시면은, 저도 그렇지만 다들 요 팔로 망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드는 그 외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들고 난 뒤에, 당기고 난 뒤에는 이 팔을 중심으로 몸이 뒤로 누워야 됩니다. 몸을 당기고 몸이 누워야 됩니다. 무릎도 그렇지만은 당기고 난 뒤에는 무릎도 펴야 되고, 당기고 이렇게 펴야 됩니다. 당기고 그냥 펴버리면 다시 핸들을 놔버리는 거니까 당기고 꼭 몸이 누워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누워도 위험하지 않으니까 발을 짚으면 되니까. 이따가 끝도 가네. 자, 갑니다. 자, 너무 오버되면은, 혹시 오버되면 발을 짚으면 됩니다. 이렇게. 발을 짚으면 위험하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꼭 최대한 최대 높이가 얼마인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미리 한번 넘겨갖고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 해보시고. 다리 호흡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연습해갖고 단차 높은 턱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거치대. 요 거치대를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치대가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요 공간에 이렇게 무슨 살을 이렇게 넣고 요 공간에 좀 물 이렇게 보강을 돼갖고 요걸로 연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살을 좀 떼면 이 공간이 너무 넓네요. 이것만 보강되면은 이걸로 연습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안 되십시오.